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인데요. 항암 부작용 재발 방지에 이 비타민 도움돼요. 어떤 비타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식욕 부진이나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해 식이요법만으로는 영양 섭취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타민 D를 보충해 보세요. 오늘은 면역력과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뼈 강화시키는 필수 호르몬.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에 만들어지는 인체 필수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밀도를 높여 뼈를 강화합니다. 칼슘제만 먹으면 안 돼요. 햇볕을 쬐야지. 아니면 비타민 D를 먹든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휘는 구루병, 뼈가 연해지는 골연화증,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위험이 높은 암 환자가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타민 D는 몸속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우울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해 기분 좋게 하는데 비타민 D가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경우 하루에 비타민 D를 50 내지 100 마이크로그램 섭취하면 위약을 복용하는 사람보다 우울증이 더 완화된다는 동핀란드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은 많이, 그래서 저쪽 핀란드나 저쪽에 해가 없는, 뭐 6개월씩 해가 없이 그냥 그런 나라들에서는 해만 보면 달려 나와서 썬팅을 하잖아요. 썬팅인지 썬텐을 하잖아요. 썬텐을. 항바이러스 작용. 암 환자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 내외 연구에 따르면 혈액 검사에 중에서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옅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비타민 D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햇빛에 검게 탄 사람은 피부암의 문제는 있지만 건강하죠. 뼈도 튼튼하고. 특히 비타민 D는 면역 기능 물질인 카텔리시딘, 디펜신 생성을 촉진시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독일 암연구센터에 따르면 저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암 사망률이 통계학상 의미가 있는 수준 12%에 낮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그만큼 굉장히 암에 영향을 주는군요. 창문을 통해서 10 내지 15분 햇빛을 쬐야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B가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 좋습니다. 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냥 흡수해야 돼요. 차단제를 바르는 거나 뭐 유리창은 통하지 않아요. 비타민 D가. 그래 유리 창문을 열거나 망을 다 열어놓고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 그 창문을 열어서 햇빛을 쬐야 되죠. 예. 그래 야외 활동이 어려운 분들도 실내에서 비타민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네요. 창문과 방충망을 모두 활짝 열어놓으세요. 이때 바지와 소매를 모두 걷어올려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상태로 햇빛을 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햇빛을 직접적으로 과도하게 쬐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죠. 15분을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햇빛을 쬐는 게 영 어려울 때는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연어, 고등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 우유, 치즈, 달걀, 버섯 등의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거네요. 우유 한 잔에는 비타민 D가 약 120, 연어가 85g, 비타민 D가 약 57 OIU, 스크램블 한 접시는 비타민 D가 약 44 IU. 또 함유되어 있고 음식 섭취가 힘들다면 비타민 등 보충제가 하루에 800에서 1000 IU 섭취도 권장합니다. 치료제로 혼동 말기를. 다만 이것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암 치료제는 아니고 보충제라는 거죠. 이 암이 걸리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먹어도 암에 안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암 치료가 아닌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목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를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분별 섭취를 피하세요. 암 환자라면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되고 비타민 D를 매일 1000만 IU 이상 복용하면 혈중 비타민 D 농도 기준치인 100ml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역
구토, 설사, 고칼슘 협증 등의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아무리 칼슘제를 먹어도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되고 좋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은 칼슘, 비타민이나 칼슘제나 비타민 D를 약으로 먹으면 축적되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칼슘제를 많이 하루의 기준치보다 많이 먹으면 이 칼슘제는 배출되지 않아요. 오줌으로 배출되지 않고 전부 그 축적돼요.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으로 이렇게 녹아서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축적돼 가지고 뭐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비타민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죠. 햇빛이라든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인데 약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는 축적돼서 다른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과로에서 과다하게 먹었을 때.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면 먹고 남은 거 다 배출하니까 좋죠. 음식이나 햇볕을 쬐여서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노인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농어촌 노인들의 뼈가 건강한 이유는 햇빛에 적당히 노출되어 있고 또 해조류라든지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뼈가 좋아. 아, 서울서 그렇게 수십 년 살다가 이렇게 기촌에서 내려오면서 지팡이 짚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저 내려왔는데 지금은 하이힐도 신어요. 나는 구두도 높은 구두 신어도 멀쩡해요. 뭐 수술하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해조류라든지 뭐 칼슘이 들어있는 치즈라든지 또는 생선들 등푸른 생선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뼈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 때는 그늘 다 그늘돼 있잖아요. 정원도 나무에 그늘돼서 햇볕을 못 보잖아요. 이런 데는 밖에 나가면 다 대학볕인데 오후 뭐 1시 이후에는 나가지 않고 6시 이후에 가서 반일하고 그러죠. 건강한 피부를 가진 것이 비타민들 충분히 햇볕으로부터 보충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농어촌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게 좀 적어요. 도시 노인들보다. 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 항암 부작용 재발 방지에 이 비타민 도움돼요에 대한 나의 건강 코멘트였습니다.